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번 시간에까지 해서 계정하고 그룹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. 오늘 이제 찾아볼 것도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. 계정과 어떤 그룹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, 어떤 특정한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해서 뭐 실행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, 읽기 권한이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져볼 것이고요. 하나 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윈도우즈에서는 뭐 .com이나 .exe, .bat 이런 파일들이 실행 파일이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확장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모든 거는 다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겁니다.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계셔야만이 시스템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권한을 남발하는 경우가 좀 없게 됩니다. 자,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. 먼저 소유권하고 허가권을 읽는 방법인데요. 자, 파일이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파일을 ls-al 즉 길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보이게 되죠. 자, 이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를 보도록 하죠. 자, 맨 앞에 여기 이 부분은 뭐를 나타내냐면 파일의 종류, 파일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. 파일 특성을요. 자,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D라고 한다면 디렉토리이고 디렉토리의 뜻이고요. 마이너스는 파일의 뜻입니다.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 파일을 구분할 때 공부를 했었거든요. 여기가 B로 끝나면 블록형 장치 파일이다라고 그랬고 C로 끝나면 얘는 캐릭터형 장치 파일이다. 그 다음에 L로 끝나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심볼릭 링크 파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자, 여기는 이제 파일의 종류. 그러니까 앞에 D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맨 뒤에 쫓아가서 요 DD라고 하는 건 디렉토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 세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. 세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겠냐면 오너, 주인 또는 유저가 되겠어요. 이 부분은.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그룹을 나타냅니다. 그룹.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부분은 others, 즉 타인들이 되겠어요. 타인들이요. 자, 그러면 이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이 R, W, 그 다음에 X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겠냐면요. R은 read의 의미입니다. 즉 읽기 권한을 나타내겠죠. 자, W는 write, 즉 쓰기 권한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X는 execute 권한을 나타내, 즉 실행 권한을 나타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얘는 권한 없음을 뜻해요. 권한이 없다라는 걸 뜻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에서 이 권한들을 따질 때 이진수로 따집니다. R은 2에 2승 해가지고 10진수로 따지면 4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W는 2에 1승 해서 10진수로 2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X는 2에 0승 해서 10진수로 따지면 1이 됩니다. 그리고 권한 없으면 이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. 값이. 자, 그래서 이거를 따질 때 R은 얼마냐면 4가 되고 W는 2가 되고 X는 1이 돼요. 요거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? 7이죠? 예, 그 다음에 R은 4가 되고 X는 1이 됩니다. 요거 더하면 5가 되는 거죠? 그 다음에 R은 4고 X는 역시 1이니까 여기도 5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DD라고 하는 디렉토리 권한을 755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자, 마찬가지로 R은 4고 W는 2이니까 여긴 6이고요. 그 다음에 R은 4죠. 그 다음에 여기 4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역시 4네요. 그러니까 FF라고 하는 파일은 644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요. 각각 이 세 개의 숫자 의미는 첫 번째는 소유주, 소유한 유저, 그 다음에 소유 그룹, 그 다음에 타인.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하는 건 소유 그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주인도 아닌 사람들을 우리는 others 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파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냐면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이 파일의
펑션 부분이 되겠습니다. 즉 권한이 되겠다는 얘기예요. 권한이요. 자,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 맨 마지막에 디렉토리 이름, 파일 이름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아시겠고, 그 다음에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뭐가 되겠냐면 소유주와 그룹을 나타냅니다. 이를테면 루트 이렇게 써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이렇게 써 있고, 여기도 루트 써 있고, 여기도 루트 이렇게 써져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나타내는 게, 이 부분이 나타내는 게 바로 누구냐면 오너가 되겠어요. 이 파일의 주인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게 그룹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통틀어서 이쪽에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파일의 소유주가 누구냐, 바로 소유권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네요. 소유권. 그러니까 아까 여긴 DD라고 하는 파일이었죠. 여기는 FF라고 하는, 여기는 DD라고 하는 디렉토리였고, 여기는 FF라고 하는 파일이었어요. 그러면 자, 이 DD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주인이 루트이고 소유 그룹도 루트다. 그 다음에 이 루트에게는 권한이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, 그 다음에 주인의 그룹에게는 읽고 쓰기 권한은 없고 실행 권한만 있고, 그 다음에 타인들을, 즉 루트가 아닌 모든 사용자들에게는 읽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,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. 마찬가지로 FF라고 하는 이 파일에 대해서는 주인인 루트에게 읽고 쓰기 권한 있고, 그 다음에 그룹에게는 읽을 권한만 있고 타인들에게도 읽을 권한만 있다,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값을 변경을 할 때는요, 어떻게 변경을 하시면 되겠냐면, 자, 먼저 소유권을 변경을 할 때, 바로 이 부분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명령을 내릴 거냐면 change owner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기에 값을 바꿀 수 있어요. 주인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이쪽은 change group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. 이곳을요.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는데, 그럴 때는 change owner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할 거예요. 자, 소유권은 change owner와 change group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 권한들은 어떻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겠냐면, 이쪽에 있는 권한들은 ch mode라고, change mode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. 숫자 값으로 주셔도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dd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나는 733으로 바꿀 거야라고 한다면 이렇게 명령을 쓰시면 되겠네요. 그다음에 dff 디렉토리를 나는 예를 들어서 4444라고 바꿀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숫자 모드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. 기호 모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chmod 그룹은 r 플러스 w ff 이런 식으로 주실 수도 있겠고, 그 다음에 x 권한을 추가하라 이렇게 뭐 줄 수도 있겠고, 기호 모드와 숫자 모드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, 기호 모드보다는 숫자 모드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유메스크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, 저 유메스크 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으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, 처음으로 자, 처음으로 먼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을 통하는 거죠. make directory mkdir 그 다음에 kk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kk가 갖는 그 기본적인 권한이 처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755가 됩니다. 디렉토리 권한이 755로 생성이 돼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터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
S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다. 그러면 이 파일은 644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마스크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. 모든 세 개의 그룹, 오너 그룹 타인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숫자로는 얼마가 되냐면 777이 돼요. 거기에다가 유메스크 값을 빼주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메스크 값은 아마 002나 또는 022나 이런 값이 될 거예요. 대부분은 022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 022 즉 유메스크 값을 빼주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755가 되죠. 바로 이 권한, 이755 권한을 디렉토리를 처음에 만들 때 권한으로 넣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무엇을 빼주냐면 아까 하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온 게 있어요. RWEX에서 Read, Write, Execute인데 이 세 가지 권한 중에서 디렉토리를 실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디렉토리를 실행한다는 건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. 디렉토리에서의 실행 권한, 즉 X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나타냅니다. 그러니까 cd 명령을 통해서 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거예요. 디렉토리의 X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렉토리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낸다. 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. 자, 파일은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규정을 할 때는 파일은 디렉토리하고는 다르게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X만큼 다 빼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X권한이 아까 숫자값이 1이었거든요. 이거를 다 빼줘요. 그렇게 되면은 이걸 계산을 해보면 644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권한이 바로 644 이렇게 동일하게 되겠고요. 마찬가지로 이 유메스크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디폴트로 생성이 되는 이 디렉토리 권한과 파일의 권한이 변경이 되겠죠. 이따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. 자,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 어떤 특정한 권한을 내가 주려고 하는 겁니다. 특정한 그룹에게 특정한 어떤 그 디렉토리의 권한을 주고자 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상위 디렉토리에다가 패스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자 어떻게 주면 되겠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30명의 임원진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정한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예요. 특정한 그룹으로. 예를 들자면 그룹에다가 OKK라고 하는 그룹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면 이 특정한 그룹 이 30명을 OKK 안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이 패스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를 그룹에게 그러니까 change owner 말고 change group 그러니까 chgrp라는 명령을 통해서 okk 그 다음에 pass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이 okk에게 읽기나 뭐 실행 권한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ch 이제 mod 명령을 통해 가지고 뭐 루트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룹도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고 타임은 권한을 하나도 안 주시면 되겠죠. 무엇을? 패스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특정한 어떤 디렉토리 하나를 생성한 다음에 특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접근을 가능하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내용은 조금 이제 뭐 숫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. 사실은 하나씩 따져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 과정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이 시스템이라든가 디렉토리라든가 사용자 관리를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.